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한 발 남았다. 네, 다시 블랙피시 자, 잡아봅시다. 지금 줄이 한번 터졌잖아요. 왜 터졌어요? 제가 앞전에 그 같은 줄로 같은 바늘 같은 줄로 한 세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괜찮았단 말이야. 그 바늘이랑 묶어져 있는 부분이. 근데 알게 모르게 그 거기 부분에 이제 이빨에 기스가 났든 뭐에 기스가 났든 기스가 나서 그 부분이 나오다가 터졌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세 마리 정도 잡으면은 그 바늘을 그 묶었던 부분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. 오케이. 그렇게 이 중간중간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진짜 대물을 걸었을 때 아니 목줄에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있으면 목줄이 그 발휘하는 힘을 100%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. 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똑바로 그 끝이 야시리가 그 뭐야 이렇게 삐촉하게 갈아져 있어야지 제대로 힘을 받지, 안 그러면은 박히질 않아요 잘. 심층을 또 잘 못 맞추는 것 같아. 아씨. 자, 또 찌가 슬슬 들어갑니다. 좀 더 줄게요. 미끼가 크니까. 그리고 살짝 견제를 해볼게요. 톡톡 치죠? 톡. 걸었어. 지그시. 저기에 있었구나, 애들이. 어? 지그시. 그렇지. 네,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고기가 이렇게 털 때 빠지질 않는 거예요. 내가 텐션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고기가 털면은 빠져요. 자, 생각하기엔